안녕하세요. 야생의 땅 듀랑고 아트 포스트 모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AD 최은영입니다. 저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더, 아까 동영상 나올 때좀 소리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요. 애니메이터로 쭉 게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게임 업계에 입문해서 마영전을 거쳐서 현재 듀랑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NDC 참가는 올해로 5회차가 됐고요. 그동안 이런 발표들을 했었어요. 올해는 듀랑고 아트워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의 땅 듀랑고, 올해 초 한국 오픈을 했었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듀랑고는 현대인들이 광활한 듀랑고 세계에서 개척과 생활을 하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지금도 한국 시장에서 흔치 않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발 초창기 시절에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실제 경영진 리뷰에 사용됐던 페이지인데요. 게임의 비전 요약입니다. 2016년도 버전이긴 한데 2013년도 킥오프부터 거의 변한 게 없이 구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공룡을 워낙 좋아했었는데요. 혹시 어릴 적이 잡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이거를 월간 구독했었었는데요. 표지에 공룡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도 있죠. 이런 게 있다 하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막 펼쳐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공룡이라는 소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었고,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었죠. 일단 새 IP라는 게 특이했었어요. 컨셉도 독특하고 해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IP,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긴가민가 할 분이 있을까 해서 설명 페이지를 살짝 넣어봤어요. IP란 Intellectual Property, 말 그대로 저작권과 상표권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입니다. 원작을 이용해 다양한 2차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널리 알려진 IP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인지도를 비교적 쉽게 올릴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넥슨이 소유한 인기 IP 중에는 마비노기, 메이플 같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IP는 IP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죠. 다시 듀랑고 얘기로 돌아가서요. 듀랑고는 새 IP 게임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는 게임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죠. 너무나 기본이지만 가장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디자인과 발맞춰 그래픽을 적합하면서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내에 이미 훌륭한 경쟁 게임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도 눈으로 식별 가능한 아트 차별화를 이뤄야 했었어요. 마인, 아크, 서바, 이런 되게 훌륭한 게임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 원천으로서도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리메이크가 되어도 저거 그 시리즈의 후속이구나 하고 특정될 만한 요소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말하자면 내 마마는 그렇지 않아라고 외칠 만한 요소라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타워즈의 포스가 없다면, 뭐 슈퍼마리오가 점프하지 않는다면, 원피스의 악마 열매나 뭐 해적이 없다면 더 이상 나의 마마는 그렇지 않자죠. 그런 이런 고유의 아트워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파고들면 아트 구성 요소에서 차별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컬러나 빛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건 2년 전? 개봉했던 동주란 영화인데요. 흑백 영화로 개봉해서 굉장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선을 끌기만 한게 아니라 실제 영화 분위기도 잘 담아서 아주 훌륭한 아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조형 대포르메라든지 또 동작 연출 타이밍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직무 요소에서도 차별화를 생각해 둘수 있어요.
뭐 하이 퀄리티 모델링, 뭐 특이한 리깅, 이펙트,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결국은 플레이어에게 어떤 인상과 경험을 전달할지 그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목적을 먼저 정립해야 그 길로 갈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현재의 듀랑고 아트워크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까 언뜻 나왔는데요. 네, 게임 아트의 기본적인 미션이죠. 게임 의도와 재미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한다. 오늘은 예, 이 부분을 다룰 거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프리프로덕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예, 듀랑고라는 게임 명칭이 전해지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 명은 K였습니다. 프로젝트 K라고 불렸고요. 이때 여러 플랫폼을 두고 가능성을 타진해봤는데요. 그 결과 크게 두 개의 K가 있었습니다. K1과 K2. 하나는 모바일과 웹 기반의 가벼운 그래픽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좀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래픽이었어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프로토타입을 준비했었는데요. 검증 요소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에서 가로썰기와 세로썰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가로썰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의 긴 플레이 루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플레이 테스트고요. 세로썰기는 그 시간 중 특정 순간을 잘라서 세부 검증을 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K1과 K2의 프로토타입 세로썰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 프로젝트를 모두 포괄하는 거시플레이 가로썰기도 진행이 되었어요. 네, 먼저 Z부터 이 프로토타입들은 각자 이런 알파벳 명으로 불렸고요. 이 중에 거시플레이인 Z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 공개가 됐던 것들인데요. Z시리즈 1부터 5까지 진행됐던 거시플레이 프로토타입이고요. 예, 빠른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그래픽 묘사를 최대로 낮춘 게 특징이고요. 이때 주요 검증하고자 했던 요소는 제작 시스템, 지금도 남아있죠. 뭐 불의 탐, 막대, 이런 제작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마을을 건설할 수 있는 마을 건설 시스템, 그리고 희귀 자원을 둘러싼 부족 간의 경쟁 플레이가 있었어요. 이때 이걸 바탕으로 사회 테스트를 진행했었고요. 당시에 그 화면 중 하나인데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화난 스밀로돈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모두가 PVP 가능한 무법 천지였고 생존도 굉장히 하드코어했습니다. 그래도 이때 여러 가지 검증 요소를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A를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아까 웹 기반의 프로토타입이었죠. HTML5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때 주요 검증할 만한 요소는 조작계와 서버에서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해오는 그래픽, 넓은 지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당시 진행했던 A4의 프로토타입이고요. 원래는 웹이었는데 A3가 지금 웹이었는데 A4부터는 유니티로 앱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요소는 지금 듀랑고에도 남아있죠. 네, 이때 아트에서 진행했던 것이 캐릭터 쉐이더 연구였는데요. 웹에서 가볍게 돌아갈 그럴싸한 스프라이트화를 위해서 일러스트 스타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때 당시 원화가였던 김범님의 그림풍을 참고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네, 먼저 캐릭터 3D 모델을 놓고 원화가가 리터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리터칭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이렇게 캐릭터 3D 쉐이더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8방향의 스프라이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리스피어 쉐이더는 이후로도 발전해서 현재의 듀랑고 캐릭터 쉐이더가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B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당시 PC로 검토되던 프로토타입이고요. UDK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봤었어요.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때 게임의 엣지였던 공룡 그리고 픽업트럭 같은 다양한 탑승물 모리사냥, 덫사냥 그리고 자동 생성되는 넓은 지형과 다양한 이동 동작 같은 것을 만들고 살펴봤습니다. 이때 당시 프로토타입에서 사용됐던 캐릭터고요. 2013년대 만든 거라서 당시 드립이 좀 이거 앞에 조금 잘렸는데요. 원래 이 앞에는 발자국과 똥으로 공룡 무리를 추적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컷신이 아니라 다 실제 플레이 가능한 빌드였고요. 이때 테스트를 하면서 넓은 대지를 달리는 쾌감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 섬이 10kg/10kg의 자동 생성되는 섬 배경이었고요. 이 로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한번 진선웅님이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섬을 만드는 툴을 월드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머신은 이후로 계속 개발되어서 현재 듀랑고에서도 섬 생태계를 자동 생성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썼던 임시 캐릭터고요.
신만, 루나, 장고, 무한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듀랑고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테스트 용도로 스폰할 수 있는 남녀 캐릭터가 있는데 얘네들 기본 이름이 각각 신만, 루나입니다. 네, 선택의 순간이 왔죠. 프로토타입을 여러 가지 만들고 결정의 순간이 오면서 모바일에 팀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Z와 A를 합친 버전이 현재의 듀랑고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개발 타임라인인데요. 2013년도 6월 프리프로덕션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FGT, LBT, CBT를 거치고 올해 1월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드 이름은 처음에 동물 이름을 쓰다가 앙코르부터는 세계문화유산 알파벳 순서대로 하게 되었고요. 네, 뭐, 앙코르, 비키니, 쇼베, 델포이, 엘로라, 프레이저, 그리고 어쩌다 보니 경주에서 한국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게임 디자인이 수정되고 아트워크도 꾸준히 개선 생산이 되었고요. 이 프리프로덕션 종료 시점에서 프로토타입은 Z4, A4, B4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게임 디자인과 기술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는 태그 제작 시스템이나 자동 생성 로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트 역시 주요 기술점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게 됐는데요. 뭐 캐릭터 스타일이라든지 쉐이더라든지 스프라이트로 된 환경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리그는 뭘 쓸 것인가 뭐 등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는 2016년도 발표를 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아트 대들보를 이제 PP를 종료하면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트 대들보. 대들보란 무엇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들보는 필라라 번역한 말인데요. 건물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 기둥을 필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문장으로 정의한 거라 말할 수 있는데요. 좀 헌법 같은 느낌이 있죠. 아트 대들보는 게임 아트워크를 정의할 중요한 요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가 종료된 직후 저희 아트가 나가야 될 방향을 7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회 테스트 전 조금 더 다듬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광활한 대자연과 공룡이란 요소가 생태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개발을 거쳐서 출시 직전 빌드, 경주 직전에 10월경에 10개 항목으로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 세 번째 3차 대들보고요. 공룡 시대 야생 환경에 던져진 현대인이 되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듀랑고의 아트의 핵심이죠. 먼저 야생입니다. 야생 생활을 정말 녹록하지 않아요. 노동은 많이 하는데 위생은 챙기기 힘들겠죠. 그래서 얼룩, 피, 땀 등등의 웨더링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일러스트에도 그런 요소가 담겨 있고요. 보시면 여기 얼룩덜룩한 여러 가지 떼국물이 흐르고요. 여기 거울이 깨져 있죠. 온전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찢기거나 깨져 있거나 합니다. 이 일러스트에도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역시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 옷과 피부에도 얼룩이 있습니다. 참 고단하죠. 여기저기 찢겨 있고 온전한 걸 구하기 힘듭니다. 이런 그런지함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트워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소파나 테이블 같이 여기도 살짝 웨더링이 되어 있죠. 야생 풍취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프된 가구뿐만 아니라 듀랑고 내에 제작된 아이템도 좀 그런 모습인데요. 뼈 가죽같이 이렇게 덕지덕지 이어서 거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글램핑 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하룻밤 놀러온 것 같은 너무 말끔히 갖춰진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침은 야생환경이지만 또 희망적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듀랑고에서는 워프로 인한 상실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 이건 게임 디자인이 생존보다 좀 생활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서 좀 더 추가된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스쿱이라 불리는 건데요. 이게 아마 듀랑고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현대 공간이 마치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떠서 듀랑고로 워프되어 온 이런 곳인데요. 페어 컨셉인 스쿱도 포인트 컬러를 줘서 부정적인 느낌이 덜 나도록 상쇄했습니다. 예, 특히 이모션에도 이런 유쾌한 분위기를 많이 넣었는데요. 보시면 더 이상 현금은 필요 없으니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런 거라든지 뭐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공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조심할 것은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인데요. 암울한 폐허 느낌은 예, 피해야겠습니다. 실내 중요하죠. 많은 모바일 프로젝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좋아하는 매드맥스인데 예, 다들 개성이 있으면서 어쩐지 말이 되는 개연성을 갖고 있죠. 예, 개성이 있으면서 개연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모바일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야겠습니다. 모바일만 잘 보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실루엣을 다룰 때 자글자글한 고주파보다는 저주파의 큼직한 실루엣을 다루는 게 좋고요.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들 고민하시는 게 스케일일 텐데요. 저희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너무 사실적인 표현을 모바일에서는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듀랑고의 애가 초기에 지급되던 서바이벌 라이프였는데요. 처음엔 사실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게임에서 막상 보니까 좀 커터칼을 휘두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에 저거 중앙에 있는 거 보이시죠? 키웠더니 이번에는 나이프가 아니라 한솜 검처럼 돼버려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거친 게 최종의 지금 크기입니다. 이건 직접 화면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계속 보면서 신경을 쓰며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말단을 키우는 캐주얼 스타일의 디폼은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듀랑고의 큰 특징 중 하나가 현대 기술과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연물과 현대물 섞여 있고 예, 이때 현대 워프 물건을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공산품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공한 게 아니라 날것의 느낌으로 그대로 결합하는 것이 독특한 지점입니다. 네, 현대 워프 물을 줄 때는 좀 수명을 짧게 해서 빨리 닳도록 하는 것을 밸런스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현대물 개조 의상의 예예요. 제일 오른쪽 보면 라바콘을 모자라 쓰고 있는 등 거의 날것을 이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네, 기술을 섞어 쓴다고 해도 스팀펑크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팀펑크는 너무 키 비주얼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칫 정체성에 먹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기나 태엽, 빅토리아 시대 같은 요소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현대 기술이 또 너무나 최첨단인 것도 배제하고 있고요.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야생 풍치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로망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사운드에서 로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바일 프로젝트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사운드를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몰입해서 사운드가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때마침 좋은 사운드 아티스트님께서 합류하시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음에서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주도 로케 사진이에요. 마치 사운드 테라피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요. 네. ASMR에서 종종 보이는 더미 헤드죠. 이런 더미 헤드 같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로케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얘네를 귀돌이라고 불렀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로케고 원래 사람이 되게 없는 곳인데 효리는 민박 이후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새벽부터 사람이 많아서 녹음에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물이 몬스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물론 AI의 최적화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자연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이는 좀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트워크에서 묘사하는 건좀더 주랑구란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동물이나 효과음도 미디가 아니라 직접 폴리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원에서 실제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투입을 했고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룡 소리를 만드는 음성 합성 단계를 좀 매우 러프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기준인대 동물을 선정해서 기준 가장 베이스 보이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공룡 모션에 맞춰서 사람이 연기를 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기준 보이스와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 프로세스를 통한 결과물인데요. 일단 아파토사우루스의 테스트 장면이고요. 이거는 우리 사운드 아티스트님의 소리입니다. 이게 변형되면 이렇고요. 이게 최종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 실제 보이스는 저희 신입 프로그래머님이 연기를 해주셨어요. 네, 육중한 소리뿐만 아니라 콤푸소라는 작은 공룡도 역시 사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보이스는 저희 캐릭터 아티스트님이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돼지랑 개, 코끼리, 사자를 섞었고요. 그리고 사람 성우는 이윤석 프로듀서님이었습니다. 이 알로사우루스는 5월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답게 각종 욕구를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네, 주랑고의 모든 동물은 잠을 자고요.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우리 간에 초식과 육식이 만나며 싸움도 하고요. 이건 스밀로돈이 태산양을 끝냈고 식사를 하죠. 이런 일들이 듀랑고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예, 이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육각형, 워프의 상징으로 육각형을 쓰고 있어요. 예, 뭔가 육각형과 함께 있으면 워프되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UI에서 많이 썼었는데 각 꼭지점이 시선을 너무 끌어가지고 예, 요즘은 좀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 육각형이라는 시각 메타포는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상전례에서 차용해온 이미지예요. 워프는 마법이 아니라 아직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고 신비하게 생겼지만 자연현상의 일부라는 거죠. 주상전례의 원리는 알려있지만 그래도 보면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부품화, 듀랑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부품인데요. 완제품의 아트워크가 아닌 부품으로 제공해서 플레이어들이 레고처럼 활용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듀랑고의 제작 시스템과 또 그 특징이 맞닿아 있죠. 듀랑고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건축물과 조경물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건설하고 마을을 꾸밀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건축 면적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최대 4x4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1x1, 3x4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뭘 넣느냐에 따라서 외형이 달라집니다. 벽에 나뭇가지를 넣으면 나무벽이 나오고 돌을 넣으면 돌벽이 나오고 지붕에 가죽 재료를 넣으면 그 가죽의 외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분들이 지으신 몇 가지 스샷을 좀 가져왔는데요. 예쁘죠? 같은 3x4 건물인데 지붕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 집은 앞에 2x2자를 덧대서 또 새로운 느낌 주셨고 옆에 여기는 1x1자를 쭉 이어서 처마 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길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 이 유저분은 길로 거의 아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시를 지으셨죠. 자금성을 보고 그대로 엑셀에서 도면을 짜서 이렇게 구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1x1자를 이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몬스터볼이에요.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정말 듀랑고 건축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듀랑고 벽에 문도 자유자재로 낼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1x1자를 이어서. 유원주처럼 막 이렇게 장난감도 갖다 놓고 자판기도 갖다 놓고 그렇게 꾸미셨더라고요. 그리고 염색도 자유자재로 가능한데요. 이렇게 RGB 채널을 나눠서 부위별로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리소스에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이건 해외 베타 시절 스크린샷인데 이 이모션과 더불어서 염색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포즈가 뭔지 아실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부품은 듀랑고 아트에서 가장 개성적인 요소 중 하나예요. 다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축물 원형을 만들려면 리소스 제작할 때 규격을 많이 지켜야 되거든요. 대신 유저님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며 즐겨주실 때 게임 아트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율을 12금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유는 iOS에 15금이 없어서예요. 안드로이드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리소스 수위가 좀 애매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시체훼손이나 뭐 혈흔 표현이라든지 이럴 때는 운영팀에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종, 성별, 나이 등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하고요. 대외적으로 노출될 리소스는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노출 부분인데요. 앞서 실루엣의 개연성과 더불어서 노출 역시 좀 납득 가능한 선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노출도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세진다거나 그런 컨셉은 지양하고요. 맥락에 맞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대들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들은 문서로 정리가 돼서 내부에서 공유가 되었고요. 작년 3차 개정판에선 두뿐만 아니라 돈트를 함께 기술했어요. 그랬더니 두만 있을 때는 좀 두루뭉술했던 범위가 돈트와 함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이 가이드라인은 대외 이미지에도 연계해서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너, 카드 뉴스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지하고 낡은 느낌이, 네, 세월의 다른 느낌이 잘 표현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돋보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지켜야 할 게 10개의 대단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걸 정리할 시간에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정말 대돋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팀과 나의 비전 정렬입니다. 게임 작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동 작업이죠. 인디게임을 혼자 1인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의 차이를 최대한 좁히면서 납득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또한 부정확할 때가 많죠. 빨간 사과라고 했을 때 빨간 사과인데 이게 정말 다 빨간색일까요? 중간중간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빨간 사과라는 것도 이렇게 실제와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른데 추상적인 개념은 더 공감대를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문서화를 해두면 대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참 편하겠죠. 특히 두랑고는 흔한 컨셉이 아니라서 특히 외주하시는 분하고 비전을 일치시키기 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대들보를 정리하고 나니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시하고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라이브를 하려면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구전으로 전수가 되다 보면 전파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최초 모습이 좀 변질되기 마련이겠죠. 물론 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어요. 라이브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그 오차를 줄이려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스튜디오의 개발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환인데요. 이 대들보는 수평적인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매니저여도 막무가내로 자기 취향대로 디렉션 할 수가 없죠. 또한 대들보의 근거에서 디렉션에 의문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반박과 토론이 가능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도 대들보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결정에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2월에 한복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한복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한복 역시 이렇게 염색할 수 있게 채널을 나눴어요. 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옷깃이었거든요. 옷깃과 놀이기 쪽에 채널을 나눠야 되는데, 네, 이게 예쁘게 보이려면 그라데이션이 되는 게 예뻐요. 두 채널 사이에 이 소매와 몸통 사이에 중간값을 넣는 게 예쁘기 때문에 한 채널을 빼고 두 개 채널만 넣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는 유저들이 레고처럼 게임을 갖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해서 이 중간 깃을 별도 채널로 분리했습니다. 네, 이러면 알록달록해져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게임의 특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웬만한 일은 네, 모두 매니저가 컨펌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펌 권한이 분산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권한이 분산되는 거지 책임 분산이 아니에요. 책임은 여전히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다들 프로고 퀄리티가 보장되는 훌륭한 분들이기에 모든 일에 일일이 투입 컨펌을 하지 않고 본인 결정이 맡기고 있어요. 물론 퀄리티 판단이 필요하면 상급자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자 본인의 의도가 가급적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판단도 주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보람도 커지리라 생각을 해요. 이건 최근에 진행됐던 약상자 작업인데요. 이게 긴급하게 게임 디자인에서 기획에서 제작 요청이 들어옵니다. 약상자가 필요하다고 니즈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우선순위와 중요도와 스케줄을 판단해서 진행 OK를 하면 그 뒤로 이걸 작업하실 실무자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 단계에서 서로 의도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해요. 모든 퀄리티를 컨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투입을 합니다. 매니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중간에 제지를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중간 공유에 좋은 인하우스 툴이 필요한데 다행히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드볼 근거해서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업무 진행이 가능해요. 매니저가 부재해도 웬만한 사이즈의 일은 작은 사이즈의 일은 진행이 다 가능하고요. 모든 의사결정이 한두 명한테 몰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전달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웬만한 권한은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좀 매니저가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팀원들이 편안해진다고 좀 믿는 편이에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각종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전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게임에 적용을 했고 큰 범위 내에서 서로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듀랑고라는 독특한 게임을 잘 포장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유저들에게 개성있는 이미지가 뇌리에 남길 바랬고요. 현대인이 듀랑고에서 생활하는 몰입감을 잘 선사하는 게 게임 디자인의 목표이자 아트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게임 개발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현실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게임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유된다는 것을 가급적 살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더불어 사운드 개발에 적극 협력해 주신 넥슨 영상팀과 사운드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개발을 즐겁게 하실 분을 모시고 있어요. 언제든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